어린이 보험은 혼합설계로 많이 추천해 주는데 왜 50대 분들은 혼합설계를 안 만들어 주시는 거죠? 도대체 왜?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린이 보험은 20대 전후로 해서 농케이보험, DK보험 최강 조합으로 많이 영상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보험한 구독자가 가장 많은 40대, 50대 분들께서 아니 우리도 가성비 좋은 혼합설계를 추천해 주세요. 그리고 영상에 올려주세요.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참에 이렇게 영상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보험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나이, 납입 여력, 병력, 직업 등 고려해서 50대 남성, 여성 기준으로 가입설계서를 만들어드렸고요. 고민 끝에 혼합설계를 만든 것은 바로 동네보험입니다. 동양생명과 롯데손해보험 최강의 조합인데요. 암보험은 생명손해보험사 중 가장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동양생명으로 일반한 3000, 유사한 2000 플랜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뇌혈관과 허혈성 진단비 각각 1000만원씩, 거기다가 질병수두비와 상해수두비, 종수두비와 64대의 특정 질병수두비는 롯데손해보험으로 설계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가성비 가장 좋은 동대보험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볼게요. 자, 우선 남성 50세 기준으로 30년나 90세 만기로 했고요. 일단 납입면제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고요. 길게 보장을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물론 50대 분들은 갱신형을 해도 나쁘진 않지만 보험료가 20년이나 30년 후에 보험료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인상이 되시고요. 아무래도 30년이나 90세 만기로 하시면 보장이나 납입 면제 그리고 여러가지 면에서 좋기 때문에 30년이나 90세 만기로 길게 그리고 적은 납입 보험료로 이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일단은 일반한 3000만원 그리고 유사한 2000만원 플랜이고요. 그리고 사망보험금은 최저로 100만원 넣었어요. 그래서 보험료가 46,220원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나머지 2대 질병과 수두비는 가성비 가장 좋은 롯데손해보험을 했는데요. 기본계약 상해 후유장애는 100만원 넣었고요. 그리고 상해 사망은 2억으로 구성을 하였어요. 여기서는 1급 기준인데요. 2급이나 3급 되면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니까 1급 기준으로 한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상해 입원 일당이 만원 넣었고요. 그리고 뇌혈관 진단비 1000만원, 허혈성 심장질환 1000만원, 그리고 상해 수두비 50만원, 그리고 상해 종수두비와 질병수두비죠. 절제와 절단 문구만 있으면 보장이 바로 그 즉시 30만원이 보장이 되는 질병수두비 30만원을 구성해봤어요. 그 질병수두비 1호종 수술로 해가지고 5종 진단시 1000만원 가입 구성으로 한번 설계를 해봤고요. 64대의 특정 질병수두비가 일단은 세트에서 종합적으로 한 개 보험료가 61,924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상품을 가입을 하시면 보험료가 10만원대 초반 나오는데요. 좀 이따가 다시 엑셀로 만든 도표로 해가지고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은 50세 여성 기준으로 똑같이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납입기간 30년나 90세 만기로 기본계약 100만원으로 사망보험금 세팅을 해보았고요. 모든 암에 대해서 보장이 되는 일반한 3000만원을 세팅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연동되는 갑기, 경제, 대장전망대암이죠. 이 부분 5가지에 대해서 각각과 최초에 보장이 되는 유사암 진단금을 2000만원 가입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설계해보니까 여성 50세 기준으로 30년나 90세 만기로 32,800원밖에 가입 구성이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거죠. 다음은 롯데손해보험인데요. 롯데손해보험도 동양생명과 동일하게 30년나 90세 만기로 남성분과 동일하게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일단은 상해 후유장애가 100만원, 그리고 상해 사망이 2억을 구성을 해보았고요. 상해 입원일당이 첫날부터 만원, 그리고 뇌혈관 심장질환이 1000만원씩 각각 구성을 해보았고요. 상해 수두비는 50만원, 종수두비는 1종부터 5종까지 최대 500만원으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상해 종수두비는 1종부터 5종까지 최대 800만원 구성으로 제가 세팅을 해보았고요. 질병수두비죠. 절제나 절단 문구가 있는 모든 수술에 대해서 보장이 되는 질병수두비를 30만원 구성을 해보았고요. 1호종 수두비죠. 질병수두비 1종은 20만원, 2종은 60만원, 3종은 200만원, 4종은 400만원, 5종은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이 되는 1호종 수두비와 특정 질병수두비죠. 64대까지 보장이 같이 되는, 그래서 질병수두비, 종수두비, 64대 질병수두비 각각 중복해서 보장이 되는 구성으로 하니까 보험료가 얼마라고요? 42,215원으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동양생명과 롯데손해보험 두 개 가입을 해봤자 보험료가 7만원대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되시니까
50세 남성이든 여성이든 저렴하고 가성비 좋게 가입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엑셀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50세 그러니까 71년생 남자 기준으로 1급 사무직 기준을 제가 설계를 해보았어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 제가 엑셀로 다 맞는 쉽게 볼 수 있도록 맞는 자료인데요. 도양생명 30년 납 90세 만기로 일반 사망 100만원을 구성을 해보았고요. 보험료는 1,500원 정도 수준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일반암이죠. 모든 암에 대해서 3,000만원, 그리고 유사암이죠.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각각과 보장이 되는 구성으로 유사암 2,000만원, 그러니까 보험료가 46,220원으로 가입 구성이 가능하시고요. 나머지 2대 질병과 그리고 수술비 플랜은 롯데손해보험으로 30년나 90세 만기로 설계를 해보았어요. 일단 상해 후유장애가 100만원, 상해 사망이 2억, 그리고 상해 입원 땅이 만원 가입이 되시고요. 뇌혈관과 허혈성 진단비가 각각 1,000만원씩, 그리고 상해 수술비 50만원, 이제 상해 1호종 수술비가 20만원, 60만원, 200, 400, 800으로 최대 5종 있을 때 800까지 가입 구성이 가능한 상품으로 설계를 해보았고요. 질병 수술비는 모든 보험사 동일하게 30만원, 그리고 1호종 질병 수술비는 20만원, 60만원, 200, 400, 1000만원까지, 그리고 64대 18대 특정 질병 수술비, 64대 심장과 뇌질환 수술비가, 그리고 64대 4대 특정 질병 수술비, 그 64대 갑상선 질환 수술비, 그 64대 39대 특정 질병 수술비로 모든 게 모아서 보험료가 61,924원으로 총 도양과 그리고 롯데손해보험의 동대보험이죠. 가성비 좋게 혼합설계로 해보니까 보험료가 두두두두두두두 108,144원으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거죠. 비갱신용으로 이 정도 설계한 거 진짜 보험료가 매우 저렴한 거고요. 보장 내용 또한 매우 좋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해 사망도 2억, 그 입원 일당도 만 원이 의무적으로 들어가지만 암 진단 시에 3,000만원, 유사암 진단 시에 2,000만원, 뇌혈관과 허혈성 진단 시에 각각 1,000만원, 그 수술비가 중복해서 질병 수술비, 종 수술비, 특정 질병 수술비 모아서 보험료가 같이 합산해서 보험료가 설계된 게 108,144원이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거죠. 물론 남성분들도 보험료가 매우 경쟁력이 있지만 여성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성분 또한 50세 기준으로, 지금 현재 71년생 기준으로 제가 1급 사무직 기준으로 제가 설계를 해보았고요. 남성분이나 동일하게 구성을 했어요. 근데 맨 밑에 오른쪽 밑에 보시면 75,015원으로 구성이 된다는 거죠. 남성분이랑 동일하니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일반 사망 100만원, 그리고 일반암 3,000만원, 유사암 2,000만원 가입 구성이 되시고요. 롯데손해보험으로 상해 후유장애 100만원, 상해 사망 2억, 그 상해 입원일당 만원, 그 뇌혈관 활성 진단비가 각각 1,000만원씩, 그리고 상해 수술비, 상해 1호종 수술비, 질병 수술비, 질병 1호종 수술비, 그리고 64대 특정 질병 수술비를 모아서 보험료가 42,215원으로 일단은 도양생명과 롯데손해보험이죠. 동대보험에 가성비 저렴하게 여성분 50세 기준으로는 합산 보험료가 75,015원으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거죠. 물론 남성분들도 일단은 10만원대 초반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되지만 일단은 50세 여성 기준으로 75,000원이면 정말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되시는 거예요. 저랑 저희 스태프들 그리고 저희 실장들이 하루 동안 여러 군데 보험사를 설계를 해본 끝에 나온 상품이 암은 도양생명, 그리고 2대 질병과 수술비는 롯데손해보험이 좀 저렴하니까 동대보험으로 혼합설계를 해드렸습니다. 어떠세요? 50세 남성 여성 기준으로 혼합설계를 해봤는데요. 동대보험 이름은 좀 웃기긴 하지만 도양생명과 그 가성비 좋은 롯데손해보험 좋아 매우 괜찮으시죠? 물론 직업과 그리고 병력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점 좀 주의 있게 보신 다음에 저한테 연락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일단은 1급 사무직 주부 기준으로 제가 설계를 해드렸어요.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리고요. 항상 초심을 잊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험왕의 한 주평은 50세 남성 여성 가성비 좋은 보험은 동대보험이 제일이다.